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클릭 성현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인천예고 미술과의 기출문제를 그림과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2024학년도 인천예고 미술과 입시문제는 닭의 머리 사진, 닭의 전체 사진, 닭의 날개 핀 전체 사진이 주어졌고 손과 닭을 이용해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문제였습니다. 대상과 손이 나오는 문제는 예고입시에서 매우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화면에서 각각의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주제부는 당연히 닭과 손이 들어가야겠죠. 화면에서 주제부가 들어갈 위치와 크기를 지정해 주고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 근경, 중경, 원경으로 화면의 깊이감을 주도로 구도를 잡습니다. 큰 위치를 잡았다면 주제부부터 자세하게 바로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연필에 강약을 주면서 진하게 들어갈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고유 명도가 낮은 어두운 색 부분은 미리 표시해 주세요. 손은 관절 부분의 형태와 톤이 많이 바뀌고 중요한 자리니 신경 써서 스케치 해줍니다. 먼저 닭뼈슬의 빨간 부분을 칠하며 색을 구분해 줍니다. 소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전체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정해져야 그림을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닭뼈슬과 깃털이 만나는 자리도 연결은 해줘야 되겠죠. 영역과 영역을 연결하는 부분은 미리미리 표현해줘야 그림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닭을 잡고 있는 손은 그림자 부분이 가장 강하겠죠. 우선 그림자를 강하게 해서 손과 닭을 나눠줍니다. 이 그림의 경우 손에서는 가장 강한 어두운 면이 거의 없어요. 흰색 깃털과 톤 차이가 나야 하니 중간 톤 정도로 그려줍니다. 형태나 명암이 뚝뚝 끊어지지 않게 전체 그림을 이해하며 그려갑시다. 전체적인 덩어리 표현을 했다면 다시 주제부로 와서 색이 진한 닭뼈슬 부분부터 묘사해 줍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그림자가 생기면서 어두우니 반복해서 어두움을 주세요.
깃털은 깃털과 깃털 사이의 그림자로 표현합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 어두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비로 그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우개를 이용해 손 주변에도 깃털 표현을 섬세하게 해줍니다. 관절 위주로 손의 주름 등을 묘사하며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학년도 인천예고 기출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